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뭐 하나의 우리가 뭐 시대적 과제로서 하나의 그 화두처럼 한번 어떤 그 얘기를 던져보겠습니다. 그게 화두가 지금 뭐 예수와 부처가 있다면 이런 걸 주제로 이제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 그 서력교원 전후로 이제 태어났을 때 로마 식민지의 그 이스라엘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하고 결국은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킹 오브 킹이라는 게 있죠. 왕 중 왕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한테 이제 잡혀가고 그 빌라도 총독이 이제 자기가 판단을 못해서 이제 사제 소위 그 유대교의 사제들한테 물어보잖아요. 넘기잖아요. 사제 너희들이 판단해라 소위 넘기는데 다시 빌라도 총독한테 이제 가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거로 이제 일생이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가 그 생존했을 때 뭐 물론 제자들은 예수를 많이 알아보고 상당수가 예수를 알아봤겠죠. 그죠? 근데 결국은 이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주 세력이 뭡니까? 유대교 세력, 유대교 사제 계급이나 율법 학자란 말이에요, 결국. 그런 이제 예수를 이제 알아보지 못한 세력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. 바리새인. 유대교의 뭐 율법 학자 사제들이란 말이에요. 그 유대교적 전통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는 좀 별난 존재야, 뭔가. 자기들 전통과 좀 다른 하느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뭔가 자기하고는 달라.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요. 몰라봤어. 바리새인 몰라봤죠.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이 지금 또 있다면 잘 알아보겠습니까?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.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이 바라문 승려의 입장에서 사실은 고행을 시작했잖아요. 바라문이었죠, 처음에.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네 명의 이제 도반과 더불어 이제 바라문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득도를 하려고 했죠.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죠. 아, 이게 억지로 고행을 한다는 게 도를 얻는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안 거야. 그래서 그걸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제 깨닫고 아 이게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도를 얻는 게 아니구나를 아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바라문을 벗어납니다. 그래서 그 흔히 바라문이죠. 바라문. 바라문이란 게 뭐 옷에 브라만으로 여기지는 거 인도의 체교 계급 그 이름도 브라만이죠. 이게 바라문이란 게 브라만을 이미 이야기합니다. 브라만을. 바리새인도 유대교고 유대교죠. 결국 이 그 예수의 기독교나 부처의 그 불교가 일어날 당시에 결국은 뭡니까? 이 두 세력은 이 기독권 세력 아니에요? 바리새인 유대교 기독권 세력이죠. 자 브라만도 마찬가지입니다. 브라만이란 게 이제 인도에는 그 흔히 하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. 카스트 네 계급 있죠. 브라만이 이제 승려 계급 브라만 그 아래가 이제 크샤트리아 기사 계급이 또 왕도 되고 하잖아요. 그다음에 바이샤 장사하고 이런 바이샤 제일 밑에 이제 노예 수드라 계급이 있죠. 이렇게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계급이 있고
네개그 밑에 또 인류학적 연구 결과로 보면 이제 있어요.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. 불가촉 천민. 수드라계급도 아니야. 불가촉 천민이야. 그건 인간도 아니야. 접촉하면 뭔가 오염되는 존재라. 접촉도 하면 안 돼. 그게 이제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했습니다. 흔히 뭐 그러니까 오히려 불가촉 천민까지 포함하면 5계급이 되는데 그 뭐 계급이라 하기는 어렵죠. 근데 바라문이 이제 4계급이 이제 최고 아닙니까? 여기 이제 브라만 계급. 근데 브라만 계급은 이제 이 자기 가정으로 가족의 어떤 세습이 됩니다. 브라만 세습이 되어서 계속 뭐 인도의 경전을 외우고 경전을 암송하는 계급이란 말이에요. 아무나 경전을 암송하면 안 돼. 브라만 계급들이 전문적으로 암송하는 거야. 흔히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우파니샤드 같은 이런 경전을 이제 다 브라만 계급이 하는데 결국은 이 두 계급의 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이 두 계급의 이제 공통적인 일이 뭐냐 사제 아닙니까? 사제 계급이야. 여기 통하면 사제 계급이란 사제. 그러니까 승려 계급이죠. 승려 계급. 이제 귀족이죠. 당연히. 인도에서는 브라만이 왕보다도 더 위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제 계급입니다. 이 기득권자야.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라는 인물과 부처라는 인물이 거북하기 짝이 없는 거야. 자기 계급을 유지하면서 그 경전을 암송하면서 자기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뭘 깨달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.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야. 사실은 기득권자 입장했을 때 당연히 그 모를 수밖에 없죠. 바리새인이 예수를 알 수가 없죠. 바라문계고 브라만이 부처를 알 수가 없어. 사실은 왜? 이들은 이 그 기존의 종교를 잘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계급이야. 사대고 기득권자야. 그 어떻게 보면 예수나 부처는 굉장히 혁명적인 인물이야. 인간으로 봤을 때는. 자, 둘 다 잘 알 수 없었죠. 지금 우리 역사를 봐도 이런 인물이 나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지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태어나면 어디 존재하면 여러분 알겠습니까? 이거는 우리가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특히 기득권자일수록 모를 확률이 많아요.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가고 절에 열심히 간다고 예수나 부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리고 거기 목사나 승려라고 해서 예수나 부처를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야. 오히려 잘 모를 수가 있어. 우리 역사적 예로 봤을 때 이렇잖아요. 예로 봤을 때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야 과거에도 이런 그 위대한 성인이 태어났을 때 보통 인간들이 잘 알지 못했잖아요. 특히 그 귀족 계급, 사제 계급은 더 몰랐단 말이야.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리니 뭐 돈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는 거죠. 막 이래 인기를 얻고 막 프리웨딩 하니까 선교를 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. 돌아다니니까 이게 기존 계급이 봤을 때는 곤란한 인물이야. 위험 인물이야. 쉽게 말하면. 그게 이제 오늘날에 봤을 때 혁명적인 인물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? 오늘날도 모를 확률이 많다고 제가 느껴져요. 모를 확률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뭐 이것은 단정이 아니고 하나의 가정이죠. 그죠? 지금 예수와 부처가 있다면 당신은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까?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화두로. 경전을 열심히 읽는다고 예수와 부처 알 수 있습니까? 경전이 좋은 말 천지잖아요. 그 뭐 경전 몰라가지고 예수 부처 안 됩니까?
어떤 면에서는 경전이 방해가 돼요. 방해가. 왜? 경전을 읽으면 자기가 예수 부처에 가까이 간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, 경전을 읽을 때 다르고, 생활할 때 다르고, 그죠? 앞에서는 좋은 말 만들어 놓고, 뒤에서는 나쁜 짓 하고, 이런 게 있죠.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우리가 경전 속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많이 떠올리지만은, 그 경전 속에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경전 속에 있으면 죽은 거야, 죽은 거.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죽은 예수나 죽은 부처를 믿고 있을 확률도 좀 있다는 거죠. 염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그 화두를 한번 던져볼 수 있죠. 어떤 유대민족, 나는 유대인이야. 그렇기 때문에, 하느님을 알아. 그렇다고 예수를 알았던 게 아니죠. 내가 어느 민족, 유대인이다. 무슨, 뭐, 어느 민족이다. 이렇게 해서,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. 민족과 성경이 없이도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, 우리가. 뭐, 선민이다. 천손이다.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?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허장성세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사물 인간과 불경이 없어도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느냐? 이게 조금 이제 민족 유대인 민족과 성경이 없이도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? 이게 또 사물 인간과 불경이 없어도 부처를 알아볼 수 있. 이건 좀 의미가 조금 다르죠. 이거는 조금 이제 위의 문장은 좀 종교적 문장이고 이거는 이제 그 아래 문장 사물과 불경이 없이도 부처를 이거는 좀 철학적 문장이야. 근데 결국 이게 같은 거예요. 사실 물어보는 왜 물어봅니까?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죠. 사실은. 아, 뭐 다행히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면 다행이겠죠, 그죠? 그것보다 다행이 없겠죠. 그래서 그 일을 화두로 던져봤습니다.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뭐 예수든 부처든 간에 이 인류는 하나의 어떤 그 천지 부모, 하늘과 땅의 부모, 천지 부모죠. 하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하늘 있으면 반드시 땅이 있고 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인류는 하나의 천지 부모의 공동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공동 자손. 우리가 공동 자손이니까 공동의 천지 부모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아, 우리 다 형제 자매야.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. 형제 자매라고. 형제님, 자매님,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걸 제대로 알 수 있으면 이제 인류가 이제 구원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, 오늘 제가 던진 그, 지금 예수와 부처가 있다면 그, 알아볼 수 있겠냐, 이렇게 봤을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고요. 저와 같은 생각은 이제 한 사람이 그, 네덜란드의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있어요. 엠마뉴엘 레비나스라고. 그것도 뭐 성도 엠마뉴엘이에요. 엠마뉴엘이라는 게 뭡니까? 기독교 엠마뉴엘. 신이 내재한 게 엠마뉴엘이죠. 신이 내재해 있다는 뜻이 엠마뉴엘입니다. 그리고 엠마뉴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아, 과연 예수와 부처가 이 땅에 지금 살아 있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흔히 그 이 타인의 얼굴 내가 아니라 타인 내가 모르는 나의 타인의 얼굴에서 예수와 뭐 에마뉴엘 그 레미나스는 뭐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예수나 부처나 타인의 얼굴에서 과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? 아,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. 타인의 얼굴에서. 근데 이게 실제로 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,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흔히 그 레비나스 철학을 타자의 철학이라고 그래. 나를 중심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타자들 속에 오히려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, 이런, 우리가 잘 봐야 된다, 이런 얘기죠. 그걸 불교에 적용하면 부처님도 마찬가지죠.
그래서 그 타자의 얼굴에서 혹은 뭐 혹은 또 가난한 자의 얼굴, 버림받은 자의 얼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부처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저런 이제 화두를 이제 던져 보면 과연 그 인류가 지금 그 물질 숭배 거대한 물질 문명 속에 있지만은 과연 영혼으로 봤을 때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이게 반자 도지종 할 필요 있죠. 반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심각하게는 오늘의 예수가 부처가 살아 있다면 현대인도 고대의 바리새인이나 바라문처럼 모를 확률이 많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오늘 좀 던져봤습니다. 그래서 그 이런 문제는 정말로 인간의 그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은 스스로를 또는 인류의 문명 자체를 반성해보는 입장에서 한번 화두로 던져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